복숭이가 평소에 물을 잘안 먹어가지고 물 먹는 것 때문에 항상 걱정이었는데 어제 라방에서 어느 분이 수박을 먹여라고 해가지고 복숭이도 먹고 우리도 먹으려고 수박 샀어요. 복숭이 지금 벌써 냄새 안절부절 안절부절. 사료도 좀 이렇게 안절부절 먹으면 얼마나 좋아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수박 먹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얇게 점였고요. 씨는 다 뺐어요. 아니야. 앉아. 푹푹푹푹 삼켜버리네. 짧게 잡고 줘야겠다. 복숭이 먹는 거 보니까 저도 지금 침이 꾹꾹꾹꾹 넘어가고 있어요. 이렇게 잡아줄게요. 이렇게 먹는 걸까? 꿀꺽꿀꺽 삼켜가면서 잘 먹고 있어요. 맨날 수박을 이렇게 많이 먹일 수는 없으니까 물에다가 그 수박을 갈은 거를 조금만 타놓고 맛만나게 해도 잘 먹을 것 같아요. 복숭이 평소에 물안 먹을 때 제가 약간 그 주스 같은 거 아주 조금 향만 나게 그렇게 해서 주거든요. 벌써 세 개를 다 먹었습니다. 마지막. 앉아. 거기 앉아. 그걸 또안할 수가 없잖아. 손. 빵. 빵. 제로. 남보 빵. 빵. 옳지. 희한하게 복숭이는 항상 왼쪽으로만 씹어요. 저도 왼쪽으로만 씹거든요. 딸이라서 닮았나 봐. 지금은 오른쪽. 다
먹었어. 야무지게 먹었어. 다 먹었습니다. 정말 뚝딱이네요. 포기 이리 와. 포기. 아니 아니야. 어디 갔어? 주세요. 남보 주세요. 주세요. 다 먹었습니다. 아, 그렇게 트림을 하면 돼. 자, 오늘은 수박 먹방이었습니다. 끝. 또 달라고. 다 먹었네.